샐러리, 사과, 토마토 하나만. 주스를 마실까? 고추? 피망이나 뭐 파프리카를 잘못 본 거겠죠, 우리가? 사과, 키위, 바나나나 아니면 딸기나 비타민C 그 때문에 풋고추. 비타민 A가 많다고 그래서 눈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. 샐러리 같은 건 섬유질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거 그렇게 하고 먹고 있습니다. 잘 챙기시는데요? 네, 근데 쉐이크를 만들어 드시는데 거기 풋고추가 들어가더라고요.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, 풋고추. 네, 그러니까 저 네. 처음 봤어요, 그런 네. 거. 근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이거든요. 그래서 어차피 많이 드셔도 이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되고 아. 체내에는 이렇게 쌓이지가 않습니다. 아. 근데 풋고추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입니다. 지용성이죠. 근데 이것들이 몸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간에 좀 무리를 주는 그런 좀 안 좋은 네,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저 조합은 그렇게 저는 달갑진 않더라고요. 아~ 네. 사실 저도 고추를 일부러 많이 먹어요. 거기에 그 다이어트 성분이 좀 들어있다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? 고추를 먹어서 살을 빼려면 밭대기 하나를 먹어요. 밭대기.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유별나게 좀 쓰는 것 같기는 해요. 먹는 것도 그렇고. 근데 그렇게 해야 내 건강도 유지하고. 특히 애들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저 스스로 늘 노력을 하고 있어요. 밥이 잘 됐나? 네. 맛있겠다. 음악 트신 거야? 예. 그러네요. 우아하다. 잡곡밥. 그다음에 집에서 제가 손수 만든 요플레. 유산균도 먹어야 되고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뭐 그냥 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막연하게 좋을 것 같아서 먹어요. 식단도 뭐 나무라 할 데가 없는데요? 두부도 있으니까 단백질도 챙겨서 먹죠.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짜여져 있고 소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백질이 조금 부족해 보여요. 아...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고기가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식품이라고 생각들을 하세요. 나이가 들면.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. 중년 이후에는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좀 더 질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돼요.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. 두부 말고 고기 먹어도 아니, 아니. 양질의, 네. 양질의. 아, 양질의. 양질의 동물성 아, 단백질. 막 삼겹살 이런 거 말고. 과유불급이라고 물론 네. 많으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고기를 드시는 게 중년 이후에 꼭 필요합니다. 유산균 하나 먹고 이게 불안한 거야. 저걸 안 드시면 또 자식들한테 패갈까 봐. 좋은 거는 다 먹으려고 노력해요. 오메가3, 콜라겐, 또 비타민C, 종합비타민제, 뼈, 앤, 칼슘, 뇌에 좋다는 거. 당뇨약 먹은 지 한 10년 좀 넘었던 것 같아요. 한 2, 3년. 기본적으로 그렇게 먹고 거기다 또 유산균 뭐 이렇게 그냥 두루두루 먹고 있습니다. 건강 음료 한 포 또 그것도 먹고 먹는 게 많죠.
진짜 한 주먹씩 때려 먹잖아요. 네. 이게 그래야 마음에 안정감이 오고 오늘 할 일을 다 한 것 같고 내일 덜 아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또 그런 거 먹을 때 목젖이 왜 이렇게 잘 열리는지 모르겠어. 한 주먹씩 꽉꽉 들어가는데 저게 맞는 건지 나도 알고 싶었어.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먹는 측면에서 보자면 피로 회복과 관련된 영양제다. 네네네. 그러면 저녁 때 드시는 게 조금 더 낫죠. 어? 예를 들면 뭐 간 해독에 좋다고 알려진 밀크시스 같은 거예요. 이런 거는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. 오메가3 같은 경우라면은 뭐 사실 밤 사이에 지방질 대사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하고 나서 드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또 이왕이면 이왕 챙겨 먹는 거면 시간도 좀 이렇게 지켜서 먹는 게 좋겠네요. 예.